두께 보이십니까? 두께 이게 삼겹살이 아닙니다 여러분, 목살입니다. 목살. 아, 이게 바로 숯불구이 아이가. 대길이의 대감님들, 오늘도 대길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, 대길입니다. 아, 오늘 드디어 대길이 첫 야외 방송 시작했습니다. 첫날이라서 좀 거창하게 준비는 못했고, 일단 간단하게 통목살이랑 돼지 껍데기 준비했거든요. 그리고 숯불에다가 맛있게 구워서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이 먹어. 아, 두께 보이십니까 여러분. 통목살 진짜 두툼하게 가져왔거든요. 한번 올려볼게요. 그래, 이 맛에 통목살 먹는 거지. 두툼한 거 천천히 익혀가면서. 아, 냄새는 좋네. 이 맛에 바베큐, 야외 바베큐 하지. 아, 또 잘 익고 있습니다. 아, 역시 막 고기는 연탄불 플러스 숯불에 구워요. 제 맛 아이가. 비빌게요. 아, 지글지글 지글지글. 오늘 그 삼겹살 하면은 기름 엄청 나와가지고 불 날까봐 일부러 목살을 준비했거든요. 맛있게 익고 있다, 맛있게. 아, 또 두툼한 게 진짜. 감자도 호일에 싸가지고 막 해먹으려고 했는데, 아, 이거 되겠나? 이게 또 로망이잖아요, 로망. 딱 호일에다가 요 감자 한 개 깨끗하게 씻은 거 싸가지고 고기 익는 동안 밑에다가 요래 던져 놓으면 막 딱 기가 막히게 익지 않습니까? 이거 아시죠 여러분? 고기 익는 동안 여러분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합시다. 또 불 앞에 있으니까 덥다 더워. 오늘만 내 보물창고 들고 나왔다. 요 얼음물에다가 담가놓은 맥주가 또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. 아... 이거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 아닙니까? 야외 방송의 묘미. 자, 한잔 먹읍시다. 오늘 대길이 첫 야외 방송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 같이 시원하게 먹다. 아, 완전 진짜 얼음이다, 얼음. 드라이 아이스인 줄. 아, 여러분. 잘 익고 있죠? 두께 보이십니까? 두께. 이게 삼겹살이 아닙니다 여러분, 목살입니다. 목살.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 있는데 힐링 먹방이네요 하시는데, 하, 그렇죠. 제가 오늘 또 대리만족 컨텐츠 준비했습니다. 그냥 약간 시골 느낌 나지 않습니까? 느낌이라기보다는 여기 시골이에요 그냥. 자, 요쯤 되면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목살 카팅식 들어갑니다. 카팅식. 아, 잘 익었겠지? 이야, 이거 봐라, 미쳤다. 응, 완전 생고기. 큼직하게 길게 잘라가지고 익혀 먹겠습니다. 원래 그래, 두껍게 굽고 잘라서 한번 더 굽는 거 아닙니까? 아닌가? 항상 근데 이때가 제일 설레는 시간 아닙니까? 고기가 익고 있을 때. 하, 이거 얼마나 맛있겠노 하면서 막 기대하고 있을 때. 아, 이게 바로 숯불구이 아이가. 아, 탄다 탄다. 빨리 먹자, 빨리 먹자. 자,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? 대충 다 익은 것 같은데. 자, 요렇게 두툼하게 잘 익었죠? 바로 한 입 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쌈장만 푹 찍어가지고 갑니다. 와. 버섯 같은 것도 준비했는데 이제 올려놓을게요. 깜빡하고 있었다. 고기에만 저 정신이 팔려가지고. 요거랑 가지도 내가 또 준비했다. 가지 통구이. 아, 또 맥주 한잔 하시다 여러분. 자, 시원하게 먹다. 아, 또 필수 코스 아닙니까? 삼삼해야지. 삼. 탕수 한 개, 깻잎 한 개, 이렇게 해서 국룰. 자, 이건 고기만 쌈장 찍고. 한 개만 고기 넣으면 섭하니까 요 비계 많은 걸로 두 개 올릴게요. 두 개. 아, 큰 쌈 한 쌈 가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다. 확실히 안에서 구이 바다로 굽는 거랑은 일단 향부터 차이가 납니다 진짜. 와, 알죠? 그 숯불에서 구울 때 나는 그 검은 향이라고 해야 되나? 검은 향? 자, 여러분 이거 숯 꺼지기 전에 돼지 껍데기도 좀 올려서 구울게요. 껍데기 막 기가 막히죠? 포크 스킨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가십시오 형님. 요 기다리는 동안 또 한 쌈 할까요? 이번에는 쌈무 넣어가지고, 쌈무 한 세 장 넣을게요, 세 장. 아, 요즘에 참 여러분 야채값이 왜 이렇게 비싸? 야채값 겁나 비싸더라. 고기 또 잘 탄 놈으로다가 한 점 올리고. 또 고추가 쌈장 셔틀이야 사실. 자, 여기 쌈장 셔틀 좀 하고 한 쌈 가겠습니다.
정부럽다. 숯불구이 맛은 넘사벽이네. 넘사벽 돼지 껍데기 막 맛깔나게 구워가 막 콜라겐 덩어리 먹고 나도 피부 미남 한 대보자. 다 탄다 하신다. 에이 좀 타도 됩니다. 원래 이거 탄맛에 묻는가 이거? 얘는 뭔가 안에 레스팅이 됐는데? 그죠? 이거는 바로 먹어도 되지 않나? 통목살 미디움 웰던 스테이크 한번 먹어볼게요. 어이 맛있겠는데? 맛있네. 맛있네. 맛있어 맛있어. 아니 근데 야외에서 이렇게 불 피워놓고 먹는데 뭔 일 안 맛있겠습니까? 그죠? 다 맛있지. 이거는 다 익은 거 아닙니까? 껍데기 이거 바로 이제 먹어도 되지 않나? 잘 잘리는 거 보니까 잘 익은 거 같아요. 진짜 엄청 뜨겁겠다. 막 지글지글하고 있는데. 잘 익어서 느껴지십니까? 이 쫀득함. 잘해줬다. 요거는 쌈 사먹는 맛이 있네. 상추 위에 깻잎 한 장, 쌈무 하나 올려버리고 목살 구이에 껍데기까지 빠람빰빰빰. 요렇게 한 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가지구이를 한번 잘라볼 거예요. 비주얼 미쳤죠? 여기다가 소금 솔솔솔 뿌려가지고 먹으면 그게 진짜 고기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진짜. 자 대기리 전용 소금통 솔솔솔솔 뿌리가 갑니다. 달달하다. 달달해. 아주 맛있네. 드디어 국수 왔습니다 여러분. 아 국시 국시 우리 떡피디님께서 만들어온 비빔물국수. 아 시원하겠다. 자 한번 먹어봅시다. 아 콩나물도 들어가가지고 맛있겠는데. 자 맛있게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고기 먹은 다음에 탄수화물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진짜. 인정? 아까 요거 내 이때를 위해 아껴놓은 팽이버섯 같이 먹어볼게요. 이게 가벼워지면 다 익은 거라고요 감자가. 아 우리 감자가 다 익었나 안 익었나 검사 한번 해보자. 마 감자가 잘 익었나 어찌 됐나. 다 익은 거 같은데. 어우 뜨거라. 감자가 과연 잘 익었을지 한번 까보겠습니다. 개봉박두. 아 잘 익었네. 와 감자에서 포테토칩 냄새 난다. 감자에다가 소금 솔솔솔 뿌리가 좀 높여서 뿌려줘야 골고루 뿌려진다 이거. 너무 뜨겁다. 아 근데 맛있네. 와 속 제대로 익었네 이거. 와 금방 익네 생각보다. 아 오히려 껍질이 식감이 더 좋아. 와 진짜 맛있다. 자 오늘 여러분 대길이가 처음으로 야외 방송을 한번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했네요 진짜.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 어쨌든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대길이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컨텐츠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대박. 안녕. 맛도 맛인데 재밌었어요. 뭔가 시골 향, 시골 공기 맡으면서. 아,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, 여러분. 2차 갑니다, 2차.